이렇게 오늘 하루도 즐거웠다. 오늘은 일기 끝. 티벅장 남았지. 어? 나는 다음날 일기를 미리 써본 적이 없는데? 어, 심지어 글씨체도 내 글씨체야. 9월 12일, 댕구는 바지에 똥을 싸서 한참 울었다. 9월 13일, 쥐뚜기가 코를 파서 슬쩍 댕구 등에 묻혔다. 아니, 말도 안 돼. 그 쥐뚜기가 코를 판다고? 오빠가 장난친 것 같은데. 다음 장에 뭐가 있을까? 9월 14일 나는 오늘 죽었다? 아니 장난을 쳐도 유분수지! 오빠! 오빠! 어이 깜짝아, 야밤에 뭔 난리야? 내 일기장이 장난친 거 오빠지? 그래도 사람이 죽는다고? 어? 그런 장난을 쳐보면 어떡해? 어? 야, 뭔 소리야? 조용히 해. 엄마 아빠 깨신다고. 어? 아직도 발뺌을 하는 거야? 오빠 밤마다 엄마 몰래 게임한다고 다 이룰 거야? 응? 아니 잠깐, 진짜 아니라고. 난 너가 일기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 흥? 어? 아이, 볼펜으로 적은 내 지워지지도 않네. 에휴, 잠이나 자야겠다. 댕구야, 급동이 너무 급한데 쌀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떡할까? 조금씩 싸서 말리면 되지 않을까? 저런 댕구가 바지에 똥을 싼다고?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말이야, 왜 이렇게 기분이 뚱해 보이니? 그게 선생님, 저희 오빠가 제 일기장에 장난을 쳐놔서 화가 너무 났어요. 어머, 무슨 장난이길래 그래? 막 댕구가 똥을 싼다거나 쥐뚜기가 코를 파서 댕구 등에 묻힌다고 제 친구들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 마지막에 제가 죽는다고 써놓은 거 있죠? 저런, 그건 너무하구나. 말이가 많이 속상했겠어. 근데 아까부터 왜 변소 냄새가 나지? 똥 냄새인가? 그러게. 여기서 약간 초콜릿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댕구야, 또 문탄 이러지만 너 뭐 맛있는 거 가져왔지? 같이 먹자. 아니, 초콜릿 냄새 나는데. 아니야. 아니만. 결국 댕구는 바지 똥을 안 쌌단 말이지. 자, 다음 장. 어? 일기장 내용이 바뀌었잖아. 9월 14일, 나는 오늘 놀이터에서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댕구가 똥 싸는 것도 거짓말이었는데 그새 또 장난을 쳐? 안 되겠다! 오빠! 내가 내 일기장을 미리 말라했지! 난이라고! 또 건들면 그땐 진짜 죽는다! 저렇게까지 억울해하는거 보면 오빠가 한 짓이 아닌 것 같은데. 내일 한번 쥐뚜기를 감시해봐야겠어. 이 일기장이 진짜라면 진짜 코딱지를 댕구한테 붙일 거니까. 귀여워. 시원해. 맛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보? 그러니까... 아니! 거기선 쥐뚜가 좀 더 억울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불륜을 오해할 수 있다고! 항상 구멍만 받는 불쌍한 남편이 등장해야 한단 말이야! 쥐뚜야! 걔는 그렇게 조용히 안 짖는다고! 안 되겠다! 10분만 휴식! 마리가 오늘따라 엄청 예민하네. 그러게, 무슨 일 있나? 자꾸 일기장 일이 신경쓰여서 예민해지는 것 같네. 결국 쥐뚜기가 코 파서 댕구한테 묻히는 건 포착하지도 못했어.
역시 그 일기장은 오빠놈의 장난인 게 분명해. 마리아, 괜찮아? 그러니까 요즘 너 이상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 우리 리얼스쿨 놀이 말고 다른 놀이 하려고 할까? 아니, 대환영이지. 자, 가자! 가자고! 다른 놀이 재밌겠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먼저 갈게. 나도 더 늦으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야. 그래? 그렇구만. 그럼 이만 집으로 돌아가자. 얘들아, 내일 봐. 내일 봐. 오늘 죽는다더니 죽을 기미도 안 보이는구만. 역시 일기장은 오빠 녀석의 장난감이었어. 집에 가면 한 번 더 물어뜯어줘야지. 얼른 집에 가야겠다. 아직 이 어린 녀석은 안 된다. 여보, 마리아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연락해봤어? 아, 연락은 당연히 해봤죠. 이렇게 늦게 올 아이가 아닌데. 벌써 밤 10시라고. 엄마, 아빠,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뭐라고? 아유, 사고가 날 뻔했다고? 다친 데 없고? 아, 다친 데는 없어 보이는데? 아, 다행이야. 제가 차에 칠 뻔한 순간 강아지 옷을 입고 있는 할아버지가 저 보여주셨어요. 뭐? 여보, 강아지 옷을 입은 할아버지라면... 말이야, 강아지 옷을 입은 할아버지라면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란다. 아마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우리 지켜주려고 지켜보고 계시나 봐. 할아버지가 나를?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정말 아끼시나 보네. 잠깐, 그런데 일기장 내용인 분명 놀이터에서 내가 죽는다고 했었는데 일기장 내용을 확인해봐야겠다. 일기장 내용이 바뀌었어. 할아버지가 내가 죽을 운명을 바꿔주신 걸까? 우리 선녀 마리아!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너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 너무 걱정 말아라! 사부 동생님, 조은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조개님, 고재미신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등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연우지호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혜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팽님, 지혜님, 노다사용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조우님.